자, 1번 등차 수열이라네. 등차 수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아이고, 여기서부터 뭘 하나 또 식을 찾아내야 되겠네. 등차 수열은 a 더하기 n-1d. a와 d 두 개를 알아야 돼. 조건 하나, 조건 두 개. 그럼 두 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a는 나왔고요. 그럼 얘는 뭡니까? 아, 이것도 한칸 차이가 나네. 그럼 뭐야? 이거 좀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ak, k는 1부터 9 이렇게 있으면 되고, 얘는 빼기 9잖아. 맞죠? 빼기 9야. 아, 이건 더하기 9지? 그래서 빼기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씁시다. k는 1부터 10, ak. 하하. 그러면요. 잘 봐. 이거 계산하면 뭐야? 열 번째 항까지 합해서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을 뺐대요. 그러면 a 10이에요. 이거는 이쪽 넘어가면 34. 아, 첫 번째 항은 34구, 아니, 열 번째 항은 34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9d잖아. 34, d는 4겠네. 첫 번째 항 나왔고. 나왔고. 그러면 이제 15, a 15는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 더하기 14, d 4 하면 되죠? 4, 4, 16. 56에서 54. 54. 답은 3번. 되죠? 자, 2번 삼각형 ABC, B가 75예요. 75가 되게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75, B, 이게 B예요. B, 그 다음에 쭉, C는 45야. 45도가 되게 그려볼게요. C는 이렇게, 여기가 45도, 여긴 75도. C가 되게. 그럼 여기는 뭐야? 60도잖아. 맞죠? 60도. 이 A는 60도야. 근데 BC의 길이가 3으로 주어졌대요. 한 쌍을 하네. 이 쌍도 알고 이 쌍도 알수 있을 거야. AB 길이 얘를 X라고 놔두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 이용하시죠. 그래서 사인 60도분의 사인 60도분의 3은 사인 45도분의 X 구하면 되죠. 뭐야?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지. 얘는 2분의 루트 2. 됐죠? 2분의 루트 2고 얘는 2분의 루트 3, 땅땅 약분되고요. 뭐야? 루트 3이니까 x는 루트 6이구나. 3번. 그렇죠? 자, 3번. 모든 항이 양수고요. 등비 수열이래요. 맞죠? 등비. 그래. 얘네 두개 곱하면은 2야. 이렇게 두개 곱하면은 2래요. 얘와 얘 등비 중항 여기 딱 가운데 있는 놈이 루트 2일 거야. 맞죠? 딱 가운데 있는 놈. 얘와 얘딱 가운데 있는 놈이 얘와 얘딱 가운데 있는 놈이랑 똑같죠? 딱 가운데 있는 놈이 뭡니까? 지금 18개. 8개까지는 10이 있어서 있고요. 얘는 아홉 번째 항이 루트 2가 될 거예요. 맞죠? 등비 중항. 가운데 얘 가운데도 얘 등비 중항. 얘두개 곱한 게 뭐야? 2. 이거 두개 곱한 것도 2. 이거 두개 곱한 것도 2야. 왜냐면 등비 중항 이용하면 다 돼요. 좋습니다. 뭐 아니면은 A, AR, A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등비 중항의 성질을 이미 좀 공부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8개 세트가 있죠. 그럼 2가 8번 곱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짝이 없어요. 가운데 있는 놈이야.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러니까 루트 2가 사실 루트 2가 17개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응? 알겠어? 그러면 이거니까 뭡니까? 얘 뭐냐? 2, 5, 6 루트 2. 답은 2번. 자, 4번.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15. 다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60인 등비 수열. 알고 들어갑시다. 자, 좋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나요? 자,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뭐, 네 개니까 이 정도는 그냥 씁시다. 얘가 15래.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A R 4제곱 더하기 AR 5, AR 6, AR 7은 60이야. 자, 얘는요, 어떻게 표현되죠? A로 묶으면 A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4제곱이 되고요. 얘는요, AR로 묶을 수가 있네.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4제곱. 아래 4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여기 4제곱. 괜찮습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변변 나눕시다. 변변 나누면 짠. 미안합니다. 여기 3제곱. 여기 3제곱. 미쳤죠? 3제곱. 자. 짱짱. 짱짱. 아래
4제곱분의 1은 4분의 1이네. 아하, R4제곱은 4구나. R제곱은 2구나. 다 양수라는 말이 없죠? 다 양수라는 말은 없어요. 됐어. 그냥 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수 있을 텐데 그냥 뭐 얘로 하나 일단은 표현해놓고 넘어갑시다. 뭐 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합. 어떻게 구하죠? A 1 빼기 R의 16번째 항까지 합. 1 빼기 R의 이렇게. 얘가 뭐라고? 얘를 구하는 거라고. 얘를 구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첫 번째 항부터 얘잘 봐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꼴을 좀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항1 빼기 R의 4승 1 빼기 R. 아, 이 묶음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얘가 15잖아. 이 묶음 자체로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다른 기본 문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요. 4. 여기서 4승이 필요하잖아. 이게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이 묶음은 뭐야? 이 묶음은 뭡니까? 이 묶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야? 아하, 너 뭐라고? 마이너스 5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5 곱하기 1 빼기 1 뭐야? 이거에 4승을 하면 되니까 4의 4승. 괜찮니? 자, 좋습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됩니다. 4의 4승 뭐예요? 2의 8승이니까 2, 5, 6, 2, 5, 5. 2, 5, 5 곱하기 뭐 플러스가 돼서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5, 5, 25, 27, 50, 1, 2, 7, 5. 1, 2, 7, 5. 다. 됐죠? 여기까지. 자, 5번.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래요. 그 다음에 A, O, B 얘네들이 다 30도래요. 길이가 6이래요. 그 다음에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S가 S는 1대2. 여기를 읽어야 되는구나. 점 Q는 선분 OC를 5대1. 그러면은 6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5고 이만큼의 길이가 1이네요. 그럼 1대2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전체 3분의 1이니까 2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4겠구나. 자, 그러면 한번 어찌됐건 P는 어디를 지났는지 뭐 여길 지난대요.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그러면 얘를 전계도를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30도. 한 변의 길이가 6이고요. 30도인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있대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있대요. 자, 3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이렇게 3개가 있대요. 아, 4개네요. 4개. 4개를 한번 이렇게 또 대칭적으로 그려봅시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개가 여기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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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6이래.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건너갔어. 뭐 여기서 어디서 시작했어? 여기서 시작했고 하나 건너가지고 여기 위에서부터 5. 아, 요 점을 지나야 된대. 응? 이 점. 여기가 5고 여기는 6이죠. 그럼 여기를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여기를 지나야 되네. 여기 2. 여기 4. 맞죠? 여기 2, 4. 이렇게 와야 돼. 점 최단 거리를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가면 안 돼요. 일단 무조건 여기는 지나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정해졌잖아. P는 안 정해졌어. 근데 P는 최단 거리로 가려면 이렇게 여기 어딘가고, 여기도 어딘가고, 뭐 R도 여기 어딘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하면 되네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여긴 6이래. 30도, 30도, 60도죠? 이 길이는 뭐예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제곱은 하니까 루트는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합시다. 코사인 법칙. 그럼 뭐야? 이거의 제곱은 루트니까. 이거의 제곱 더 이거의 제곱. 응? 5, 25, 더하기 36, 빼기 2, 5, 6. 한 다음에 코사인 요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탕탕 없애고. 65, 36이 나니까 루트 31. 자, 이 길이는 루트 31. 그 다음에 요 길이도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또 이용하는. 이 길이의 제곱은 루트 쭉 해서 4, 5, 25, 빼기 2, 2, 5, 코사인, 똑같이, 루트, 3분의 파이니까, 60도니까, 1, 탕탕해서 10이 없어져. 그럼 15야, 루트 19. 루트 19. 얘와 얘를 더하는 거가 최대한 거리네요. 쭉쭉쭉쭉쭉쭉. 여기 4번. 됐죠? 자, 6번. 수열. A는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그러면은 5로 나눠 떨어지는지 않는 거 한번 쭉 써볼게요. 1, 2, 3, 4, 5는 넘 빼자. 6, 7, 8, 9, 10, 너도 빼자. 11, 12, 13, 14, 15, 너도 빼자. 이렇게 쭉쭉 해갖고
25개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25개. 아이고, 25개는 어디까지야? 지금 5개씩 뺐어. 한 줄에 4개씩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6개 줄까지 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가 30이고, 이 6개 줄인데, 그러면은 24개, 여기가 24번째죠? 그러면 29가 24번째. 얘가 24번째예요. 25번째까지 하래. 25번째가 아니야. 4개니까 6줄, 24개, 그 다음에 31까지, 이게 바로 25번째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지. 땅땅땅 있는데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야. 맞죠? 얘네들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부터 31까지의 합에서, 어떻게? 31, 32. 여기에서 뭘 뺄까요? 50, 15, 20, 25, 30을 뺍시다. 35, 35, 35. 다 해서 105를 빼면 되네요. 맞죠?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16. 16. 그럼 6, 6, 3, 18, 31. 그럼 4, 9, 6인데 105를 빼래요. 3, 9, 1. 답은 2번. 되죠? 자, 7번. A, B, 4, B, C, 6, C, A, 5. 자, 한번 적당히 그려볼게요. A, B. 자, B, C.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있으면은, 4, 5, 6. 이렇게 되고요. 내접하는 원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탁! 중심이 있을 것이고, 접선이 이렇게 탁 있을 거예요. 접선 탁탁탁탁탁! 이렇게 있을 텐데, 자, 뭐야? 여기 곡선 밖에서 이렇게 그은 거니까, 여기 삼각형이 똑같고, 응? 여기 삼각형이 얘랑 이렇게 똑같죠? 응? 그 다음에, 또, 여기 삼각형도, 맞죠? 이렇게 똑같죠? 서로 똑같고, 딱딱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삼각형도 서로 똑같아요. 맞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내가 얘를 A, 뭐 B, 뭐, 요걸 B, 여긴 B, B, CC라고 놔둡시다. 뭐, 그럼 이거 뭐별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야?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 자, 이거 중학교 때 나왔잖아. 얘네 전체 넓이 15죠, 15. 15를 나누기 위한 거죠. 두 개씩 있어갖고, 두 개씩 있어갖고 15가 됐으니까. 이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PQ. 얘네들, 얘를 P라고, 얘를 CQ라고 놔두나요? AB와 만나는 점 PQ. 얘네들의 지금 길이를 구하래요. 봐봐. 얘네들의 길이.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래. 자,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삼각형. A를 알면 좋겠다. 맞죠? 우리는, 이거는, 이 삼각형은 완전히 주어진 삼각형이야. 4, 5, 6.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잖아. 그럼 다, 요 각도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어. 뭐, 코사인 값들을 다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고, A 값을 알면은, 요 변의 길이는 끝나는 거죠. 근데 A 값 어떻게 찾아? 여기서, 봐봐. B 더하기 C가 6이잖아. 그럼 A 값 뭐예요? 이게 6이니까. 아, A는 2분의 3이구나. 뭐, 중학교 때 여기까지는 금방 했을 것이고요. 2분의 3, 2분의 3. 코사인 A 값을 알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A 값은 뭐라고? 4, 5, 6을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 코사인 A 뭐? 코사인 A야. 너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코사인 A야. 뭐 코사인 법칙인 거죠. 결국에 코사인 A야. 너 뭐니? 너 뭐니? 너 뭐니? 이거의 제곱. 얘의 제곱. 아, 요거 전체 4, 5, 6으로 구할 거죠? 4. 4, 4, 16. 25 빼기 3, 36. 2, 4, 5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 5, 5, 8분의 1인가? 맞나요? 이거 두개 하면은 마이너스 20, 5죠? 5 약분돼서 8분의 1이에요. 아, 너는 8분의 1이구나. 8분의 1이구나. 코사인 A야. 그러면은 얘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얘 길이는 루트. 자,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2등변 삼각형이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또 따로 할 수가 있으려나? 뭐 됐어요. 이렇게 할게요. 제곱, 응? 빼기 2, 2분의 3, 또 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에 코사인 A 값. 코사인 A는 8분의 1이었죠? 8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뭐죠? 4분의 9? 4분의 9. 4고. 뭐냐? 2분의 3이 몇개 있는 거냐? 4분의 1개니까 2분의 3의 제곱이 몇 개가 있는 거야? 1개, 2개, 4분의 1개 빼니까 4분의 1개를 빼니까 4분의 7개가 있는 거네. 맞죠? 여기다 루트. 그럼 얘는 4로 튀어나오고요. 맞죠? 4로 튀어나오고 루트 밖으로.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튀어나오고 루트 7은 남아있어. 4분의 3 루트 7.
4분의 3 루트 7. 답은 4번. 됐죠? 좋아. 끝. 자, 8번. 자, 이렇게 나와서 얘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 그럼 수학적 귀납법에서 뭐 중요한 거는 뭐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가정하면. 그리고 나서 따라서 이렇게 일 때도 전인 등비 성립한다. 자, 이것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중 나가도 되고요. 나는 여기서 빨리 네모칸 찾아가지고 빨리 넣어서 해볼게. 이거 다 증명하는데, 뭐, 다시 남의 생각인데 따라가려면 좀 힘들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n이 1일 때 좌변이 2분의 1이야? 야, 1일 때 뭔데? 야, 1이잖아. 이상하네.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풀마 이렇게 바뀌는데, 요게 하나의 항이야. 이게 좀 가로가 쳐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또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좌변이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k일 때 여기까지 성립하는데, 뭘 더했대? 더한 게 지금 여기 보이죠? 더한 게 보이죠? 이만큼 얘를 더한 게 아니라 얘를 더했잖아. 아, 그래서 얘네가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짝수계로 이렇게 다 항상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가가, 얘가 가야, 얘가 가. 맞죠? 얘를 더한 거야. 원래 주어진 식 n이 k일 때는 여기까지만인데 얘를 더한 거네. 가 빨리 찾았습니다. 가 찾았어? 여기다 빨리 5 넣어서 구할 수가 있죠. 숫자 빨리 넣어보세요. 5. 5는 뭐야? 5이 10, 10. 10에서 5 넣으면 6이 12, 11분의 1 빼기 뭐예요? 5 넣으면 6이 12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132분의 1이네요. 아, 그러면 얘가 F5니까, 아, 얘는 132겠구나. 일단은 하나 구했어. 그 다음에 가를 일단 구했고, 이제 나를 찾아야 돼. 근데 이걸 지금 얘가 넣어가지고 식변형에서 얘 빼가지고 얘 묶어줘갖고 얘만 찾으려고 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잔머리를 굴리겠습니다. 얘랑 같잖아요? 얘랑 같잖아요? 맞죠? 같죠? 같으니까 말이야. 어? 그냥. 그리고 가가 뭐래? 가가 FK잖아. 자, 가가 FK야. 나가 GK야. K만 있는 식이 막 조정이 같대.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대. 항등식이지. 그럼 여기다가 K 자리에다가 4 넣어갖고 빨리 G4 구하세요. 맞죠? G4. 4 넣을 거예요, 4. 4 넣어봅시다, 4.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4분의 1. 여기다 한번 좀 쓸게요. 4분의 1. 4 넣는 거야. 4. 뭐라고? 지금, K에다가 4를 넣을 거예요. 4. 4분의 1. 3 빼기 5분의 1인가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4분의 1. 3 빼기 똑같은 구조네. 4분의 1. 그 다음에 F4가 뭔데? F4. F4 빨리 구해봅시다. 여기 F4 뭐니? 4. 이번에는 K를, 여기다 4를 넣어볼게요, 4. 4를 넣으면, F4가 뭐야? 4, 2, 8, 4, 5, 2, 10,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거네요. 근데 여기에서 빼기가 등장했으니까, 여기다가 9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좌변이야. 여기 우변이 지금 자리가 모자라서 밑에다 썼나 봐. 근데 여기다 G4를 또 넣으세요. 근데 얘가 있네? 4 넣으면 10분의 1이 있네? 그 양쪽에 얘를 없애주고 여기다 10분의 1, 10을 곱해주면 되죠.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바로 얘가 뭐예요? 얘가 G4입니다. 맞죠? 얘가 G4야, 얘가 G4. 그얘 계산해주면 되죠. 계산 빨리 해줍시다. 지금 4분의 3 똑같은 구조니까 지금 얘는 4 마이너스니까 묶어서 이제 해줘도 되는데 그 마이너스 20분의 1이고요. 그러면 여긴 더하기 16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더하기 10인데 곱하기 10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하면은 8분의 5 마이너스 9분의 10. 여기 10분의 1이었는데, 여기 10분의 1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빨리 얘 정리해주면 돼요. 정리 내가 해야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72. 72로 통분할게요. 72로 통분하면은요, 마이너스 36 더하기 9, 45 빼기 80 더하기 72. 계산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4, 분자가 1이네요. 1. 아이고야, 분자. 72분의 1. 얘가 7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전체는 72구나. 그리고 이거 두개 더하면 뭐죠? 두개 더하면 4, 204, 204. 5번! 됐죠? 여기다 그냥 숫자 넣어야지 빠르지. 안 그러면 막슉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숫자 넣는다고? 좀 힘듭니다. 이렇게 바로 숫자. 정리하기 전에 숫자 넣는 거. 아주 잘 이용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여기까지. 자, 9번. AB가 6이래요. 여기가 6. 그 다음에 AC가 5래요. 여기가 5. 그 다음에 CAB.
CAB, 요 코사인 값. 이거의 코사인 값. 요 세타라고 놨으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래요. 와, 이 삼각형은 완전히 주어진 삼각형입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잖아. 그럼 이 변의 길이도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분 꼭지점 삼각형 A에서 3분 BC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요걸 지름으로 하는 반지름을 그렸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접하겠죠? 그리고 한번 잘 봅시다. 그 다음에 AT와 만나는 점중 P. 자, 얘를 P라고 했을 때 지금 AP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AP,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래요. 이만큼의 길이. 이걸 X라고 한번 놔둡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한번 살짝 보조선을 그으면은 여기다 뭐 수직인 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이 각과 이 각은 같을 것이고, 따라서 뭐이 각과 이 각이 같을 건가? 자,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요. 지금 보니까 요 변도 구할 수 있고요. 이 길이를 알면 참 좋겠어.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아는 거거든. 아니, 지름을 아는 거거든. 원이 왜 등장했겠어? 뭐 지름을 좀 알아가지고 니네가 배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뭐 이용하라는 거잖아. 우린 무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뭐죠? 이 변의 길이는, 그거의 길이는, 루트가 필요하고, 이 변의 길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36 더하기 25 빼기 2, 6, 5한 다음에 코사인 3분의 1. 자, 이렇게 해주면, 맞죠? 3분의 1은 이렇게 해주면, 요 변의 제곱이 나와요. 거기다 이제 루트를 좀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계산하면 뭡니까? 3, 2, 20. 그러면 5, 40. 루트 41이구나. 맞지? 루트 41이 이 밑변의 길입니다. 좀 복잡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넓이죠? 그러면 요 지름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 이 r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뭐라고? 루트 41 곱하기 이 r. 요거 이 r은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뭐지? 3분의 2루트인가요? 2루트 2? 왜냐면 제곱해서 다해서 1이 돼야 되니까. 루트 9분의 8. 뭐 이건데,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이제 약분이 이렇게 되고요. 10,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높이는 뭐냐면요. 이건데, 이 높이는, 이 R은요. 루트 41로 나눠주시고요. 루트 41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루트 2예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루트 2. 괜찮죠? 뭐 틀린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지금 요 ER이 바로 요거죠? ER 요거의 길이가 나왔어.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얘를 알기 위해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한쌍 알면 참 좋겠어. 사인 요거분의 이거는 요것도 우리가 주어졌잖아요. 이게 뭐라고? 루트 41분의 10 루트 2인가 봐요. 맞죠? 이게 우리가 구했는데 그러면은 사인 얘는 나오잖아. 이거분의 이거. 맞죠? 그래서 얘의 사인 값을 알면 좋을 텐데, 자, 봐. 이거를 우리가 점이라고 놔둘까요? 이 점은 말이야. 각도가 어디랑 갔냐면,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수직이잖아. 그럼 여기를 X라고 놔두면, 여기가 X고, 두개 더해서 이제 90도니까, 점 더하기 X는 90도, 점 더하기 X는 90도, 여기가 점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됐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이렇게 해도 되겠네. 요 직각삼각형, 뭐, 사인 법칙을 뭐 이용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뭐, 이런, 이게 직각삼각형일 때,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 이거 전체 곱하기, 얘는, 이거의 제곱. 그럼 이거 전체 곱하기, 얘는, 뭐죠? OX는, 얘의 제곱. 41분의 100, 200입니까? 이렇게. 그럼 X는 41분의 40? 이건가요? 조금 뭔가 길이비가 좀안 맞을 것 같아. 굉장히 그래서 혹시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길이비가 안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40안 나오죠? 왜냐면 이게 5인데 이게 1도 안 된다는 게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어디서 뭐 잘못했나요? 제곱을 했어? 200을 했어. 얘가 우리가 제대로 구했나? 삼각형의 넓이 41분의 2R.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을 해야죠. 2분의 1. 맞죠? 아,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2가 돼야 돼. 여기 20이야. 20. 여기 20. 찾아냈습니다. 자, 20. 그러면은 제곱을 하면은, 제곱을 하면 얘가 아니라, 2가 있고, 400, 800. 800이 돼요. 800.
맞죠? 지구로 하면 여기다 4를 곱하면 되는 건데. 4. 그러면 얘다 이제 하면은 4를 곱하면 되니까 4, 160 나오려나요? 4, 160. 맞죠? 얘 답이 이겁니다. 41분의 161번. 알겠습니까? 아, 아까 여기서 2분의 1이 빠져가지고, 뭔가 길이비가 안 맞아서 빨리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 2분의 1 삼각형 넓이 했는데 2분의 1 얘도 해줘야죠. 자, 뭐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10번. 첫째 항이 모두 자연수인 두 수열이, 아, 이런 거가 성립한대요. 그럼 B는 말이야. B는, 수열 B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네요. 수열 B에는.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A1이 4래. A1이 4예요. 그리고 B1이 3이에요.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쓸게요. 얘는 전항 두 개를 더했을 때 얘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BN 더하기 1은 얘를 통해서 구한대요. 그럼 잘 보자. 기억을 보면 A1이 4래. A1이 더하기 B1. 얘는 A2가 나오잖아요. 얘가 4고 얘가 이거야. 그럼 얘가 7이지. 7. 7이야? A2가 7이야? 그러면은 B3는 뭐야? B3는 7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맞죠? 마이너스 1이야. A2, B3. 그러면은 A3는 알 수가 어떻게 알죠? A2와 B2를 알면 알 수가 있죠? A2, B2. 그러면은 지금 A3를 한번 또 구합시다. A3는 A2 더하기 B2를 알면 돼. A2는 7이래. 얘는 7이고, 얘는 뭐니? B2를 어떻게 찾죠? B2? 미안합니다. B2. 아, B2는 지금 얘를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잖아. B2는 얘를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얘를 통해서. B2는 1이네요. 맞죠? 여기다 넣으면 B2는 1이야. B2는 1이네. 지금 B2는 여기다 쓸게요. B2는 1이에요.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7이야? 그럼 얘가 8이네. 괜찮니? 그러면은 여기다 넣으면 또 B4는 1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A4는 어떻게? A2 더하기, A3 더하기 B3야. 그럼 여기 짝수잖아. 짝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줬어요. 그럼 홀수가 나와요. 맞죠? 그러면 B4, B5는 뭐야?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이렇게 지금 흘러가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다가 또 다음 항은 여기다가 1을 더해줬으니까, 1을 더해줬으니까 또 짝수가 나오고. 아하! 7, 8? 뭐, 7, 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8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서, 얘는 7이야, 사실. 7, 8, 7, 8. 그럼 7, 8, 7, 8, 7, 8.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8 맞죠. 기억 맞고. 그 다음에 A2가 6이래요. 그 다음에 A4는 저보다 크대. 아, 니은을 한번 좀잘 살펴볼까요? 니은? A2가 6이래. 응?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자, 우리가 AN. BN 이렇게 해서 표로 좀 놔두고 갈게. 내가 이렇게 자꾸 쓰니까 뭔가 열도 안 맞고 좀 힘들어서 표로 한번 좀 이번엔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N을 이렇게 쓸 건데 N 1 2 3 4뭐5뭐 이런 식으로 좀 써보세요. 해볼까요? A2가 6이래요. 얘가 6이래. 이미 얘가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1 아니면 0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6보다 크대. 얘보다 크대요. 잘 봐. 아, 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보자.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요 1. 노란색으로 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은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 1 아니면 저거.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합시다. 1일 때는, 아, 두개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오죠. 얘가 7이 나와. 맞죠? 7이야. A3이 7이야. 그럼 B4는 뭐야? B4. 지금 얘는 뭐야? 얘는 무조건 1이죠? 그럼 두개 더하면 뭐야? 얘가 나오죠. 8이죠. 아, 얘가 1이면 되네. 되나요? 확실히 되나? 근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두개 더하면 얘가 5야. 맞죠? 근데 이렇게 두개 더하면? 아니, 지금 얘가 A2가 6이면, 그 다음 한 번째 B는, 그냥 저 짝수니까 얘가 1이잖아요. 맞죠? 1이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통하는 거니까 1이라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개 더하면 6이야. 아, 보라색일 때는 통하지 않아요. 얘가 6이니까. 근데 A4는 이렇게 크다고 그랬잖아. 아, 그러면은 얘는 이걸로 고정이야. 여기서는 1이에요. 1. 알겠죠? 1 고정. 그 다음에 얘는 1이죠? 이거 보고 아니까 얘는 이건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알죠? 그 다음에
얘는 두개 더하니까 7. 얘는 또 1이죠. 얘 뭐가 얘를 아니까. 그럼 두개 더하면 또 8. 아, 이렇게 나가네. 6, 7, 6, 7, 6, 7, 8, 7, 8 이렇게 나가네. 그럼 얘는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두개 더하면은 a, k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얘는 a 넣으면은 2 더하기 a 3 더하기 땅땅땅땅 a 12까지 더하는 건가요? 12 맞죠? 그럼 6, 7, 8, 7, 8.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이 6, 7, 8, 7, 8, 7, 8. 7, 8이 지금 몇 개가 더 있죠? 다섯 개가 더 있지. 15 곱하기. 그러니까 그럼 얘는 6 더하기 15 곱하기 5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75, 81, 81. 아, 80이 아니네. 얘는 틀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이제 해볼 거예요. 디귿. 디귿을 어디다가 할까? 이렇게 좀 나누고 디귿을 좀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디귿. 아, A2가 A4보다 크다? 아, 모든 경우를 또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봅시다. 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써서 한번 해볼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써서 한번 해봅시다. AN, BN. 아, 얘는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괜찮죠.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1, 뭐 2, 3, 4, 5, 6, 7, 8. 뭐 8번째까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두고 한번 해봅시다. A2가 A4보다 크대요. A2가 여기 있는데 A4보다 크대요. 어떻게? 아, 어떡하지?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얘도 한번 이렇게 한번 또 해봅시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가져요.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 근데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요. 얘가 또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또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 근데 A2가 더 크대요. A2가 더 크대. 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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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 한번 내가 얘를 짝수라고 한번 써놓고 한번 해볼게. 고정시켜 놓고.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는 3은 1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얘가 나와. 맞죠? 근데 얘가 노란색일 때 한번 해보자. 자, 경우를 싹다 나누는 거야. 노란색일 때. 짝 더하기 1이죠. 그럼 얘는 홀이죠. 짝 더하기 1이니까. 짝 더하기 1 써봅시다. 짝 더하기 1. 짝 더하기 1. 됐어. 그럼 얘는 홀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얘는 이거 두개 더하니까 짝 더하기 2가 나와. 지금 얘가 더 작지? 얘가 더 작어. 틀려. 그럼 얘, 이거 노란색은 일단 틀려. 노란색은 틀려요. 그럼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일 때.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아니야. 얘도 일단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일 때 해보자. 마이너스일 때는, 얘는 1 맞고요. 무조건 짝, 요게 영향을 주잖아. 얘가. 1대3 다음 번째야. 짝 마이너스일이야. 짝 마이너스일. 마이너스 1. 짝 마이너스1입니다. 두개더 했어. 짝이야. 두개더 했더니 짝이야. 야, 두개 같잖아.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얘가 짝수면 안 돼. 야, 너 그럼 홀수해야 될것 같다. 짝수일 때는 안 되는 거 지금 했어요? 뭔가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결정이 돼서 한번 짝수인지 홀수인지로만 분류를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홀수야. 무조건 홀수인데. 응? 그럼 여기를 1이냐, 마이너스이냐,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홀수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그럼 얘는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홀 더하기 1. 두개 더해서 나오죠? 홀 더하기 1. 두개 더하면 뭐야? 홀. 안 돼! 안 돼, 안 돼. 얘 똑같잖아. 맞지? 이거 두개 더해서 얘가 나오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안 돼. 너는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야. 왠지 너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너 하나거든. 너 하나야. 그럼 봅시다. 홀. 두개 더하면 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야. 두개 더하면 홀 마이너스 2야. 아! 얘가 더 크네. 그럼 이런 상황이다. 무조건 얘는 홀수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맞죠? 그런 상황이에요. 홀수인데 마이너스 1인 상황.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과연 여기에서 그걸 끄집어내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줄줄이 한번 쓰면 홀인데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써봅시다. 홀인데 이제 결정이 됐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제 줄줄이 해줄게요. 자, 얘. 그러면은 얘부터 너는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더하니까 홀 마이너스 1이죠. 홀 마이너스 1이야. 됐죠? 홀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홀 마이너스 2이죠. 맞죠? 이거 두개더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짝수니까 얘는 1이죠. 두개더 해야 되니까 홀 마이너스 뭐야? 1이죠. 근데 얘는 지금 홀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두개더 하면 홀 마이너스 2죠. 근데 얘는 짝수니까 얘는 1이죠. 두개더 하면 홀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짝수니까 아니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게 나오면 홀 마이너스 2죠. 그냥 다 구했어. 뭔가 추이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냥 다 해버렸어. 처음 여기 이제 결정된 홀수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는데 지금 A5랑 A4, 다섯 번째 항 얘랑 구별을 하면은 어떤 수에다가 얘는 하나만 뺐어. 얘는 두 개나 뺐지. 그러면은 얘가 더 크죠. 맞죠? A5가 더 큽니다. 맞죠? 이렇게 지금 모든 경우에 따라서 B는 짝순지 홀순지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요렇게만 해보고 뭔지 몰라. 그냥 한번 그러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괜찮네요. 자, 그러면은 얘도 틀려요. 답은 B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이번에 11번 삼각형 ABC가 있는데 다 사인이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건 변의 길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코사인 C. 그런데 지금 이게 삼각형 ABC 각도 A 더하기 B 각 B 각 C는 파이죠. 그리고 얘는 파이 빼기 C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냥 사인 C랑 똑같아요. 3사인 C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요? 2 사인 A는 5 사인 B는 3 사인 C 얘랑 같아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는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변의 길이 어떻게 하죠? E A E R O A B E R 3 2R분의 C. 그럼 얘는 이렇게 탁탁탁탁 없어지면 우리는 지금 왜 저번에 반지름은 모르겠으니까 결국에 이제 이 식이 나오는 거지. E A는 O, B는 3,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대 B 대 C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 A 대 B 대 C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얘를 이렇게 K라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 A는 2분의 K, B는 5분의 K, C는 3분의 K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A 대 B 대 C는요. 2분의 1 대 5분의 1대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맞죠? 그냥 나 1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1로. 1로 만들어. 2분의 1, 5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넣으면 다 같아지잖아. 그러면 이제 얘네 길이를 알아요. 근데 코사인 C가 지금 너네 코사인 C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말이야,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말이야, 얘는 어떤 삼각비란 말이야.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선분에 대한 2차식이에요. 이 ab 분모도 선분에 대한 2차식이야. 2차야. 2차 2차라서 얘네들을 a를 뭐 a는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제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k로 나타내면은 어차피 넣어봤자 k제곱이 되면서 다 분모 분자 약분이 돼서 K제곱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2분의 1만 갖다 놓고 쓸게요. K제곱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분모 분자가 차수가 똑같아서. 맞죠? 여기 상수항이 이렇게 1,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안 돼. 근데 다 상수항은 없고 이 변의 길이로만, 변의 길이에 대한 2차분의 2차죠? 그러면은 K제곱이 되면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분수를 데리고 갈게요. 그냥 분수 데리고 갈게요. 뭐 이거 양쪽에 다 곱해가지고 뭐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그냥 해도 되지만은 그냥 난 분수 데리고 갈게. 자, 4분의 1. 25분의 1 빼기 9분의 1이 되고요. 2 곱하기 2분의 1, 5분의 1, 2분의 1, 5분의 1. 얘를 구하면 됩니다. 땅땅 없어져. 그럼 나는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4, 25, 9를 똑같이 곱할게요. 응? 왜 4, 25구야? 이런 꼴 보기 싫으니까. 근데 뭐 얘가 이제 막 줄줄이 많으니까 이렇게 곱했고 얘랑 약분이 돼서 5. 그러면 5, 28. 얘는 180분의 그 다음에 계산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4,4에서 180분의 25 곱하기 9 더하기 얘랑 약분이 돼서 9, 4 곱하기 9 빼기 100이죠? 100. 9, 4, 36이고 얘는. 그러면은 얘는 9, 28. 그러니까 200에다가 25가 많은 거잖아. 맞죠? 9, 9, 4, 25가 많은 거잖아. 그래서 125 이렇게 되고 두개 더하면 161 나누기 180. 약분이 되나요?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답은 결국에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341입니다. 됐죠? 자, 사인이 각 항에 이렇게 등장해서 변의의 길이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12번. 이 시그마. 여기,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수가 이렇게 다 다르네요.
그러면은 얘는 그 쭉 더해야 돼, 얘를.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 제곱. 이걸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시든지, 아니 공식에 넣어서 해보든지. 그 다음 건 뭐예요?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자, 잘 모르겠으면 빨리빨리 계산을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가 더 커지면은 이제 문제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응? 나갈 거야. 얘를 다 계산을 하고 얘를 계산하고 다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마지막에 이렇게 7제곱이 이렇게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 있는 수가 다 있다고 한다면 이게 7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 7개가 있는 것에 해서 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그럼 이거 공식을 이건 금방 더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또 계산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가 힘들 때, 잘 봐.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 1제곱. 얘는 2제곱이 몇 개가 있어요? 2제곱이 두 개가 있구나. 얘는 3제곱이 몇 개가 있어요? 아, 3제곱이 세 개가 있구나. 4제곱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구나. 이렇게. 땅땅땅 7제곱이 7개가 있구나. 아, 그러면 얘는 뭐야? 1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3의 3제곱 더하기 4의 3제곱 더하기 땅땅땅 7의 3제곱. 아, 여기도 3제곱 붙여가지고 3제곱 공식을 써도 돼요. 그럼 얘는 그냥 이거잖아. K는 1부터 7까지 K의 3제곱. 아, 얘는 얘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공식 있죠? 다들 알고 있는? 응? 3제곱 공식. 여기다 7을 넣으면 되지? 7? 7? 여기다가 7, 7을 넣어서 얘가 8이니까 4로 하고 28에 미안합니다. 여기가 제곱이죠? 제곱? 28에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28, 28, 8, 8에 64, 8, 26, 2, 2, 4, 56. 그래서 7, 8, 4가 이제 답이겠습니다. 7, 8, 4. 알겠죠? 이거랑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어떤 이제 기본서 문제들에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유제 같은 데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기 힘들 때 이렇게 세로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처음 말했을 때 전체에 얘가 7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 구해서 빼는 것도 한번 해봐도 되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잠깐 또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거 전체가 7 곱하기 뭡니까? K는 1부터 7 K 제곱. 그러면 뭐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뭘 빼? 여기에서 빼기 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있는 걸 한번 써볼게요. 1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땅땅땅땅 이렇게 나와요. 어디까지? 그래서 마지막은 1제곱 더하기 땅땅땅땅 6제곱.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는 건데, 얘를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K는 1부터 M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K제곱 이건데, 자, 여기다 시그마를 또 쳐서 K는 1부터 7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부터 그럼 K가 1일 때 뭐예요? 얘가 K가 1일 때는 K는 1부터 1. 그럼 K제곱 이걸 하면 되고, K가 2일 때는 자, K는 1부터 2 K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뚝뚝뚝 K는 1부터 7까지 7까지니까 여기다 7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여기 7이 아니라 6이죠. 6. 6까지 해서 여기를 빼야 되잖아. 전체 요만큼에서 얘를 빼면 돼. 그럼 얘는 이거 계산, 얘는 얘랑 같잖아요. 결국에 얘를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n에 대한 3차식이 이제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이거를 전개해서 해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겠네요. 귀찮게. 좀 시간이 걸려도 이제 만약에 이게 수가 아주 커졌을 때는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게 간단하죠. 이게 좀 이런 걸 하나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13번. 네, 서답형 3번이죠. 두 수 20과 68 사이에 20이 있고요. 여기 20이 있고 68이 이렇게 있대요. 68 사이에 N개 자연수를 넣었대요. 자연수야? 그럼 공차도 자연수가 되겠네요. 어떤 뭐 수 뭐 이렇게 뭐 그냥 자연수가 아닌 뭐 분수 형태의 유리수가 나오진 않겠죠, 공차가.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공차가 1이 아닌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수열의 항 중에서 47이 존재한대. 아, 무조건 47이 존재하게 해줘야 돼요. 47이 여기 탁 존재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이 더해져야 됩니까? 27개. 27개가 더해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개가 더해져야 되죠? 47이 존재하니까, 여기서는 21이 더해져야 되죠? 아, 21이 더해져야지 얘가 돼. 아, 그러면은 얘네들 잘 봐봐.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차가 뭐면 될까요? 지금 얘로도 나눠 떨어져야 되고, 얘로도 나눠 떨어져야 되죠. 왜냐면 모든 지금 사이에 자연수를 넣어서니까 자연수.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되지. 얘의 약수가 바로 여기 공차가 될 거야. 약수해야지 더해서 결국 여기 딱 도달하죠. 얘의 약수해야지 도달합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공약수해야 되네. 공약수는 지금 3이네. 뭐 1도 있지만요. 공차가 1이 아니라고 그랬어. 1이 아니라고 그랬어? 1이어도 얘가 있고 또 있게 할수 있어. 얘세 칸이어야 세 칸이 9개 있어 가지고 여기 이제 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세 칸씩 가서 도달하게 돼. 맞죠? 만약 9칸씩 갔다고 해봐. 9칸 가서 여기 도달할 수가 없잖아. 공약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3이어야 돼. 3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은 이 여기서 여기 바로 다음에 있는 수가 뭐죠? 23이야. 바로 전에 있는 수는 뭐죠? 전에 있는 수? 여기 전에 있는 수는 65네요. 아, 여기 사이에는 이런 수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몇 개여야 돼? 아, 여기 있는 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등차 수열인데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항을 얘라고 했을 때 얘는 몇 번째죠? 첫 번째 항을 얘라고 했을 때 얘는 몇 번째 순지를 구하면 되네. 그럼 얘는 23 더하기 n-1, d는 3이에요. 맞죠? d는 공차 3.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65를 빼면은 42입니까? 42는 n-1, 3이라 3 약분하면 14가 되고요. 야, n은 15구나.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얘는 15번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개의 항이에요. 맞죠? 15개의 항. 그래서 n은 15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14번. 이거 서답형 4번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이 이렇게 조건지시법으로 주어져 있다. 인 자연수. 아,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하여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만을 원소라는 집합을 SN이라고 한다. SN의 원소의 개수. 좋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응?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N이 1일 때 우리가 A1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N이 1일 때를 다 생각을 해보면 돼요.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M은 범위가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서 두 개를 이제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이제 곱한대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부터 2까지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지금 1과 2뿐이 없어요. 1과 2만 뽑을 수가 있어. 그럼 얘를 뽑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곱해야 되니까 하나의 원소는 3 빼기 2 이게 될 거고요. 또두 번째 원소는 또 다른 원소는 3이 6 빼기 2 해서 아, 3의 5승 이거 하나만 나올 수가 있죠. 당연하지. 이건 순서상이 하나니까 이거 하나겠지. 왜? 여기서 m 값을 두 개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요 사이에 속하는 그걸 하나를 m1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를 m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곱해야 되잖아요. 3m1 빼기 2 곱하기 3m2 빼기 2 이렇게 하면은 3에 3으로 묶어지고 m1 더하기 m2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뭐 그다음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아 지금 얘네들 합의 값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1과 2밖에 못 뽑았고 얘네들은 합은 3 하나만 나올 수 있잖아. 맞죠? 여기서 3, 3, 9 빼기 4 해서 5 이거 하나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 이 합의 개수만큼 이 합의 개수가 바로 이 SN이겠구나. 그래서 S1은 잠깐만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을 원소라는 집합을 SN이라고 했잖아. 모든 원소의 값. 그러면은 S1은 이거겠죠. 얘는 3의 원소의 집합. 자, 원소의 집합. 이거 3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 아, A1은 얘 하나잖아. 원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A1은 뭐 집합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거겠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나니까 이렇게 1. 이거 원소 이런 거 알죠? 응?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그러면은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1부터 N이 2이면 얘는 3까지야. 그럼 M은 1부터 3까지 두 개를 뽑을 수가 있어. 두 개를 뽑아서 걔네들의 합은 뭐가 나올 수가 있죠?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았어.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았는데 걔네들의 합은 뭐가 나올 수가 있어? 어?
두 개를 뽑은 걸다 생각을 해봐도 돼요. 1, 2, 뭐 2, 3, 뭐 1, 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합이 3, 4, 5. 이렇게 3, 4, 5. 3개가 나오네.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없잖아. 3, 4, 5. 3개밖에 안 나오죠. 맞죠? 3, 4, 5. 3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가장 작은 거두 개를 뽑았을 때. 뭐가 나오죠?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까? 2, 3, 1, 2, 3. 이제 서로 다른 두 개니까 얘네들은 나올 수가 없죠? 얘네들은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두개 더하면은 3, 이렇게 두개 더하면 얘는 3, 이렇게 두개 더하면 4, 이렇게 두개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나오죠? 똑같은 게 나와서 쓸 필요가 없어. 3, 4, 5만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n이 3일 때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결국에 계산을 하면은 이 원소의 개수, 이걸 다 지금 S2 이거 다 구해갖고 지금 하지 마세요. 다 구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계산해갖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얘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이제 3에 몇승 해갖고 이게 3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A2는 3이에요. 개수의 원소의 개수니까. 만약에 M이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부터 M은 4까지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를 뽑았어. 그러면 뭐 이렇게 다 해서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 2, 3, 4. 1, 2, 3, 4. 그래서 똑같은 거두 개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뽑아서 얘네들의 합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3, 4, 5, 5, 6, 여기가 뭐 7인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가장 작은 거두개 더한 게 1과 2잖아. 여기서 가장 큰거 더한 게 뭐야? 이거 바로 앞에 거랑 더하는 거죠. 3과 4잖아. 이거 두개 더한 게 3이고 가장 큰게 7이에요. 그러면 3부터 7까지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n이 4일 때는 어떻게 해요? n이 4일 때는 1부터 m이 뭐 5까지인데, 그럼 가장 작은 거두 개가 뭐야? 아, 얘도 3이고요.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뭐죠? 항상 3부터 시작을 하네, 여기서. 항상 3, 얘는 3 하나고, 항상 3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3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큰 거는 4, 5. 4, 5입니다. 4, 9까지예요. 맞죠? 여기 있는 모든 수가 나타나요. 그럼 7개지, 7개. A4는 7개. 그냥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어차피 가장 작은 수는 고정. 큰 거는 지금 한 칸이 늘어났을 때그 바로 앞에 것까지 한 칸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 2를 더했어, 가장 큰 거. 여기는 2, 3을 더했어. 맞죠? 여기 앞에 있는 거. 아, 각각 두 개가 하나씩 다큰걸 더하니까 두 개씩 늘어나요. 근데 이제 봐봐. 맞죠? 두 개씩 늘어나. 두 개씩. 맞죠? 4, 3. 한 칸씩 벌어지면서 작은 거두 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죠. 1, 2, 3, 4, 5, 6, 7, 8. 이걸 다두 개씩 더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두개 더한 거는 이렇게 두개 더한 거보다 두 개가 더 작은 거잖아. 왜냐면은, 이렇게 두개 더한 거, 이렇게 두개 더한 거는 3 대신 4를 더했고 4 대신 5를 더했으니까 각각 한 개씩 더 많이 더했잖아. 그래서 두 칸씩 막 늘어나요.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이런 걸 구하래죠? 그럼 얘는 네 칸씩 늘어날 거예요. 네 칸씩. 그래서 네 칸씩 늘어나는데 첫 번째 항은 지금 뭐죠? 4? 첫 번째 항은 여기서 A2가 3이었죠. 얘는 3부터 해가지고 네 칸씩 늘어나니까 등차수의 합공식을 쓰면 됩니다. 등차수의 합공식. 근데 항의 개수는 20개. 항의 개수는 20개니까 20 쓰시고 뭐야? 3 공식을 쓸게요. 3이 6 더하기 19 4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2가 되고 얘는 3이 돼서 38, 41 맞나요? 41 곱하기 20은 820. 820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이를 이렇게 보면 돼. n이 1일 때부터 난 시작을 했네. 사실 여기서는 n이 2일 때부터 해도 되겠어요. 근데 한번 어떻게 좀 작은 수, 최대한 작은 수에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렇게 많이 뭐할 필요도 없고 뭐한 이렇게 뭐 이를 여기 생각하다가 이제 답을 바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자, 15번. 이제 서탑형 5번이죠. 모든 항이 0이 아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 N이라고 놔둔다. 좋았어. 이걸 보고 우리는 현재 지금 여기 막 A가 막 등장을 하고요. 여기 SN이 막 등장을 하는데 지금 가에서부터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 A1은 1이다. 두 번째 항은 이거 두개 더해서 5가 나와야 되잖아? 4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두 개를 이용한 거야. 13번째 항에서 11번째 항까지 함을 빼면은 A13, A12번째 항과 13번째 항의 합은 4개구나. 맞죠? 이런 걸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 이거 막 이런 우리가 진짜 많이 본 식이잖아. 이거 많이 본 식이잖아요. 이렇게. 요걸 어떻게 지금 너 갖고 계산하니? 인간적으로. 인간이 아니지, 저걸 하면. 그래서 요렇게 하면요. AK,
2분의 1 빼기 A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주어진 거야. 항상 간단한 게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꼬아가지고 복잡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랑 같다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걸 하나의 수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다음 번째 항에 나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걸 이용을 했냐면요. 이런 걸 이용을 했어요. 자, 작은 거두 개를 넣어주세요. 두칸 차이라서 작은 거두 개. 1과 2가 있죠. 그러면 A1분의 1 더하기 1을 넣어. 더했고요. 얘는 큰거두 개를 넣습니다. 두칸 차이라서. 두칸 차이라서. 근데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제일 큰건 12죠. 그러면 A 13분의 1. 그 다음으로 큰 거는 12죠. 큰거두 개를 넣어야 되니까 그럼 12분의 1. 얘는 이거예요. 응?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얘예요. 얘.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네. 지금 잘 봐. 12 곱하기 하나를 각각 구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요걸 탁 보는 순간 여기 안에 얘가 있는데. 여기 안에 얘가 있는데. 얘도 있는데. 여기 안에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풉니다. 얘네들은 각각 알고요. 그러면 자, 써보겠습니다. 그럼 써봅시다. 1 넣어봐. 1. 1 더하기 4분의 1. 얘 넣은 거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4분의 7 해줄까요? 4분의 7. 얘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우변으로 넘어가서 통분하면은 A 13, A 14. 이제 더하기가 돼서 14가 아니라 12요. 13, A 12. 이렇게 되죠. 더하기, 더하기. 아! 더하기 아는데? 얘는 통으로 모르는데? 통으로 모르는 거? 통으로 모르는 거? 데리고 갑시다.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얘 뭡니까? 2고 얘는 3이야. 응? 얘 자리 바꿔주면. 자리 바꿔주면. 자리 바꿔주면. A 13 곱하기 A 12는 4. 4 썼죠? 여기 4잖아, 4. 나누기. 얘 밑으로 내려가면 3. 얘는 3분의 4구나. 너는 3분의 4구나. 21 곱하면 뭐죠? 여기다가 21 곱하면 탕탕해서 7, 4, 28. 28이 답입니다. 알겠죠? 자, 16. 근데 이제 서답형 6번이죠. AN에 대하여 AN이 저렇게 수열이 주어졌고요. BN은 AN을 통해서 구해졌대. BN은 AN을 통해서 구하는데 AN과 그 다음 항그둘 중에서 사실 이상인 놈을 찾아가는 거야. AN이 그 다음 항보다 크면은 AN이라고 할 거고. AN 더하기 1이 더 크면은 AN 더하기 1이라고 할 거예요. 뭐 이상은 는 아무데나 붙어도 되긴 하겠죠. 그래서 AN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지금 변하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봅시다. A1이 뭐죠? A1은, 지금 N이 1일 때를 해보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4일 때, 뭐 5일 때, 땅땅땅! 이렇게 있는데. A1은 뭡니까? A1은 지금 양수, 양수음수, 양수음수 이렇게 변화하네요. 4분의 1이에요. 얘는요, 4의 8분의 1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예요. 얘는요, 12분의 1이에요. 플러스예요. 얘는 16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예요. 32분의 20분의죠? 미쳤나봐. 4개씩 올라가죠? 갑자기 두 배를 하려고 그랬네. 20분의 1이에요. 풀마 이렇게 바뀌고요. 그때 이제 BN은 어떻게 가냐면요. BN은, 자, BN은 첫 번째 항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맞지?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 B1은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B1이 와요. 두개 중에 큰게 어떤 거예요? 큰게 어떤 거예요? 4분의 1이에요. 두개 중에 큰게 어떤 거예요? 예, 무조건 양수죠. 두개 중에 큰게 어떤 거예요? 양수죠. 두개 중에 큰게 어떤 거예요? 얘예요. 20분의 1. 무조건 양수를 따라가요. 양수를 따라가. 맞죠? 이 양수, B에는. 그 다음에 이거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도 20분의 1이야. 그래서 두 번씩 나와요. 얘만 처음에 한번 나오지? 이거 두 번씩 나와. 맞죠? 두 번씩 나와요. 그 다음에 뭘 구하래? 아, 두 번씩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분모가 어떤 형태로 가? 4 곱하기. 얘는 지금 4 곱하기에서 왔잖아. 4 곱하기에서 왔잖아요. 이걸 조금 다시 써주면은 4 곱하기 1분의 1, 4 곱하기 3분의 1, 4 곱하기 3분의 1, 이런 데서 온 거잖아. 4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원래 1, 2, 3, 4 이렇게 가지만은 여기 짝수가 될, 이렇게 여기 지금 N이 짝수가 될 때는 음수가 얘가 음수라서 한 번씩 빼줬기 때문에 아, 얘가 두 칸씩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BEK, 여기 짝수 번째잖아. 또 여기서도 얘 짝수 번째만 우리가 싹다 더한 거래. BEK는, 그럼 얘네들만 봐야 되는 거지, 얘네들만.
맞죠? 그러니까 하나씩만 나오네. 두께가 겹치지만 하나씩만 나오네. 하지만은 지금 얘는 이제 두 칸 건너뛴 것처럼 이제 보이죠? 3, 5, 7. 맞죠? 4분의 4, 7분의 1.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또두번 나올 거야. 3, 5, 7. 하나 더 구해보시든지. 아니면 흘러가는 이 사정을,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남겨둬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렇게 쓸걸 그랬네. 내가 그러지 않아도 한번더 썼습니다. 자, 그러면 BEK는 뭐야? BEK는, 이제 BEK를 한번 써봅시다. BEK는, 어떻게 되나요? BK가, 우리가 BK 자체를 구할 수가 있나? BEK를 구합시다. BK는 얘네들을 더한 거잖아. 얘네들을. 맞죠? BE. 잠깐, 얘가 BE. B4. 얘네들을 쑥쑥 더한 거잖아. 얘네들을 할게요. 얘네들을. 얘네들을. 먼저 얘네들 막 BK를 구해서 EK를 막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을 구하면 어떻게 돼? BEK를 내가, 뭐, C, 얘를 CK라고 놔둘게요. 그럼 CK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C1, CE, C3, 뭐 이렇게 나오겠지. CK를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 4분의 1은 밖으로 빼주시고, 3, 5, 7 이렇게 가니까, E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1, 여기 있는 놈이 3, 5, 7 이렇게 가니까, CK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K는 1부터 30인데, 4분의 1, EK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한칸더 많으면 되니까, 4분의 1, EK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맞죠? EK 더하기는 얘가 C. 그 다음이 이제 C. 뭐 이거 다음 항에 이제 여기다 K 더하기를 넣으면 EK 더하기 2가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 16분의 1로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K는 1부터 30이 있고, 그러면 얘는 이제 부분 분수가 이제 되는 거지. 얘랑 곱해진 거는 뒤에서 앞에 거뺀 거, 뒤에서 앞에 거뺀거 분해. 그럼 얘가 2분의 1 밖에다 쓸게요. 2분의 1, EK 더하기 1분의 1 빼기 EK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걸 하나의 항이라고 했을 때이 다음 항에 얘가 나오죠. 두칸 차이라고 해서 다음 항이 아니야. 여기다 K 더하기를 넣으면 얘가 쏙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작은 거에다 하나 넣고 큰 거에다 하나 넣으면 돼. 하나씩만. 한칸 차이야. 그러니까 두칸 차이인데, 사실 다음 항이야, 얘가. 그래서 하나씩만 넣으면 됩니다. 1 넣으면 뭐죠? 3분의 1. 그 다음에 32 넣으면 64, 65 빼기 65분의 1 하고요. 얘는 32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뭐죠? 계산하면은 32분의 1. 그 다음에 통분하면 3 곱하기 65.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62인가요?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약분이 되네요. 약분이 이거는 16. 얘는 31. 이렇게 약분이 되고. 뭐더 되나? 더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안 되죠? 다 맞나? 숫자가 좀 괴팍해가지고 64. 한번 좀 봤습니다. 64, 60, 64, 67이죠. 64, 67. 미안합니다. 67이면 여기서 이걸 빼면은 64가 되죠. 여기서 다시 계산할게요. 뭔가 막 약분도 안 되고 이상한 수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봤더니 이게 보였어. 3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이거 빼면 64예요. 너무나 이쁘게 이렇게 되는데 67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3, 21, 63, 18, 201분의 2라서 이거 두개 더하면 203. 203이 답이에요. 203. 됐죠? 흘러가는 꼴을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4 곱하기 뭐 이렇게 식으로 놔두는 게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보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자, 17번. 모든 항이 정수. 모든 항이 또 정수야. 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A에는 이렇게 6의 배수가 있고 6의 배수 사이에 어떤 그 간격이 그 정수면은 1, 2, 3, 4, 5, 6. 6의 배수가 있고 6의 배수가 있는데 요 사이니까 한 5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n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찌됐건 그 사이에 얘네들이 수가 변화하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수가 이렇게 되더래.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더래. 지금 근데 bn도 정수예요. 근데 이렇게 6이 곱해져 있다는 건 굉장히 큼지막하게 얘가 막 팡팡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한다고 좀 생각을 좀 해두세요. 억지로라도. 근데 지금 an의 범위가 나왔어. 뭐가 안 돼. 근데 여기 이런 식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거 두 개를 좀 관계 지어서 얘를
BN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AN을 BN을 표현할 수 있는데 BN은 도대체 어떤 범위일까를 또 생각을 해볼 거예요. BN은 도대체 어떤 범위일까? AN의 범위는 나왔는데 BN도 어떤 범위일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BN은 좀 조심스럽게 변화를 해야 돼요. 6이 곱해져 있어서 얘는 203 빼기 6BN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를 쏙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6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네. 6N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가? 203-6BN이. 그러면은 이제 BN에 이제 우리가 범위를 이제 찾을 건데, 그러면 이 부등식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각각 해갖고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BN의 범위를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6N 203 빼기 6N 6으로 나눠주면 6 203 6 빼기 N 이렇게 나왔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BN 맞죠? BN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요 범위 하나가 나왔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BN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203 빼기 6 N 더하기 1 그다음에 6BN 그래서 약분을 이렇게 해주면 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딱 약분이 되고요. 203 이게니까 이거는 2가 아니네. 1, 0, 1, 9. 미안합니다. 이상한 짓 하고 있네. 1, 9, 6을 뺐으니까 7 빼기 6이니까 1, 9, 7 나누기 6 빼기 n 이렇게 표현이 돼요. bn은. 그럼 bn은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종합해서 써주면 bn의 범위는요. 뭐라고? bn의 범위는? 아까부터 내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나? 맞죠, 맞죠. 맞아요. bn은요. bn은 이렇게 되네요. 6분의 203 빼기 n 6분의 197 빼기 n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꼴이 돼? 이런 꼴이 돼! 우리는 지금 bn의 범위를 잘 몰라요. 근데 얘가 지금 다 자연수잖아. 그럼 얘를 살짝 또 변화를 해볼게요. 살짝. 왜? 얘와 얘는 굉장히 이제 좁혀졌거든? 자, 살짝 좀 변화를 좀 해볼게. bn 더하기 양변에 다 n을 다 더할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를 써줘야 되는데 얘는 30 몇점 몇이죠? 얘는 또 30, 얘부터 합시다. 얘는 30, 17, 32.xx. 얘는 33.xxx네요. 좋아. 이렇게. 이런 차이야. 왜냐면 두 개가, 한 칸이 차이가 6에 대해서 한 칸이니까 좀뭐 이렇게 지금 여기 두칸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몫이. 좋아요. 그럼 얘는 자연수잖아. 얘가 자연수야. 우리가 지금 요 과정이 조금 어려웠을 수가, 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 자연수, 자연수? 무조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얘는 뭐가 돼야 될까요? BN 더하기 얘는? 33이어야 되는구나. 너는 33이어야 되는구나. 맞죠?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됐어. 뭐라고? BN은? 그럼 뭐야? BN 더하기 N이 33이니까 BN은 마이너스 N 더하기 33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AN도 찾을 수가 있잖아. AN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지? 203 빼기 6을 더했으니까 6 더하기 6n 마이너스 6을 곱했으면 뭐야? 638, 638. 1. 88이 198이에요. 그러면 얘는 6n 더하기 5입니까? 맞죠? AN은 6n 더하기 5구나. AN은 6n 더하기 5구나. 지금 왜냐면 이걸 구하려면은 지금 저걸 다 찾았어야 됐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5K를 뺐어요. 여기서 5K. 그러면은 이거 6K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K 더하기 5고요. 28에서 얘를 뺐어요. K, BK. 그럼 K 빼기 5네요. K 빼기 5. 맞죠? 얘는 이렇게 돼. 시그마를 취해주면 뭡니까? 뭐 이거 뭐 K제곱 빼기 25를 해주면 돼요. K는 1부터 10. 자, 계산해봅시다. 계산해보면 10. 11, 21, 6, 이거 385야, 385. 250. 그러면 385 빼기 250은 13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250, 238. 여기까지. 자, 18번. 뭐 서답형 8번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표면 위에 점 a, 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a1의 좌표는 12,4. 그 다음에 an이 직선 얘 위에 점이고, 뭐 얘를 좀 그림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 한번 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인 거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길 지나가고 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일단은 3분의 x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분의 x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an이라고 한번 했을 때 bn은 어떻게 가냐면요. 응? bn은 좀 다르게 할까요? 그래서 좀 더 뒤에까지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우리가 an이라고 할게. an이라고 했을 때 bn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에다가 이렇게 쉽게 표현한 선을 그으래요. 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었어. 그 다음에 얘랑 x분의 2랑 만나는 점을 또 구해야 돼요. x분의 2. 아, 좋아요. 일단은 1을 지나고, 만약에 2분의 1일 때는 좀 그럴듯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최대한.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3분의 1, 2가 들어가면 1인데 4가 들어가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8분의 1. 최대한 좀 그럴듯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래서 만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BN이라고 할게요. BN이라고 하겠대. 그 다음에 여기서 BN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선, Y축과 평행한 선을 또 그리겠습니다. Y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렸더니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나왔는데 얘를 우리가 AN 더하기 1이라고 하겠대요. AN 더하기 1. 여기서 AN 더하기 1이라고 하겠대. 그러면은 AN 더하기 1을 하면 BN 더하기 1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X축과 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이제 찾으면 되는데, 그럼 이제 X축과 평행한 선을 또 이렇게 슥 그으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나오겠대요. 얘가 바로 BN 더하기 1이겠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AN을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XN, 요 직선이 뭐였죠? 3분의 요 X 위에 있으니까 YN 써도 되지만 그냥 얘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써볼게요. XN으로만 표현을 해서 써볼게요. 이 좌표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좌표만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럼 BN은 어떻게 찾아? BN은 이렇게 찾으면 되지. 이렇게? 어떻게? 자, 보세요. 얘는 똑같아. 3분의 xn이 있어야 돼요. 3분의 n, xn은 했고, 그 다음에 그때 x좌표는 뭐야? 아, 얘는 뭐였지? x? 요 직선이었잖아. 그러면은 얘가 나오기 하기... 잠깐만요. 맞죠. 3분의 x였고, 나 맞나요? x분의 2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x분의 2. 여기 x분의 2죠. x분의 2. 여기다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오게 하는 x값은 뭐죠? 나오게 하는 x값은 저쪽으로 넘어가고 x분의 2가 하면은, 아, 여기는 x분의 6, xn분의 6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좌표 뭐야? 얘 좌표, x좌표. x좌표는, 얘 x좌표는 xn분의 6이에요. 근데 이 직선은 얘 위에 점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맞죠? 얘는 xn분의 2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나요? x좌표가 이제 나왔고 됐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알았어. 얘를 하면 이제 우리가 bn 더하기를 할 수가 있는데, bn 더하기는 어떻게 찾나요? 또 얘 y좌표가 또 똑같아요. y좌표는 이렇게 써주시고, y좌표는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얘가 나오게 하는 x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xn이구나. 아, 여기 xn. 여기 xn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은 요 다음 항을 구할 때 an 더하기를 구할 때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니까 얘가 일치하게 돼가지고 결국에 점이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다는 게 하게 나오게 생겼네요. xn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얘랑 xn 더하기 2랑 같은 거고, 결국에 얘는 또 xn 더하기 3이랑 같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칸 차이로 이제 계속 다 같은 게 나오겠죠. 맞죠? 좋아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좌표가 이제 주어졌잖아. 12,4라고. 맞아요? 12,4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가 12,
12,4예요.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써볼게. 이제 보라색으로 써볼까? 이제 A1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할 건데 12,4. A3도 얘기했죠. A4도 A5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렇게 돌돌이 갔어요. 그럼 다 갔으면은 요 12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 A2는 뭐예요? 12를 넣으면 12를 넣으면 뭐죠? 2분의 1. 그다음에 얘는 12를 넣으면 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돌아가면 얘는 이제 A1, A3랑도 같고 그 다음에 A4랑도 같고 A4, A5, A6, A7, A8 이렇게 같아요. 근데 지금 얘를 구하는 거잖아. 얘는 이 좌표들을 싹 다 더한 거예요. 응? 뭐지? 뭐지? 어떻게 더한 거라고? 여기다 한번 살짝 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 자, 지금 요거 지금 구해야 되면 A1, A2, A3, A4, 딱딱딱딱딱 A11까지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얘가 뭐지? 얘가 12,4 이거 더한 거야. 이거 두 개 더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6분의 1인데 얘네 두 개 더한 거야. 더한 거. 그 다음은 또 반복이 되지. 얘네가 또 반복이 돼. 얘네가 몇 번 반복이 돼? 여기까지. 얘네가 다섯 번 땅땅땅 해서 곱하기 다섯 번이 되고요. 그럼 얘는 뭐야? 11은 12 더하기 4가 한 번 더 있는 거지. 됐어요? 얘네가. 그럼 얘는 뭐야? 16. 16 더하기 얘네가 뭐죠? 3분의 2. 얘네가 다섯 번이 반복이 되고요. 여기다가 16을 더하세요. 마지막 한 번 더. 11까지 더하라니까. 그럼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자, 뭐 이렇게 96 더하기 3분의 10인데 그러면 16이 왜냐면 지금 6개가 있죠? 3분의 10인데 그러면 16, 3, 6, 3, 18. 자, 96 곱하기 3을 빨리 합시다. 3, 6, 3, 18, 9, 3, 27, 28, 2, 9, 8. 2, 9, 8 나누기 3이네. 맞죠? B분의 Q. 근데 얘네 두 개 더해야 되니까 이 두 개 더하면 결과적으로 답은 301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한번 좀 보는 겁니다. 사실 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사정을 이제 보면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수를 집어넣어도 이제 나올 거야. 그러면 반복이 되는구나 하고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면 됩니다. 문자를 데리고 다닐 때도요. 여기다 그냥 넣어가지고 3분의 얘네들 이렇게 넣고 그냥 이건 좀 정리를 해서 썼는데 이 관계식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뭐 계산을 해서 뭐 간략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뭐 2가 곱해졌다, 3이 곱해졌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데리고 다녀서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19번 서답형 9번이죠. 자, ABCD 요 넓이를 구하래. 이등변 삼각형이고 1이고 각도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또 특이하게 이제 각도가 대각의 합이 180도야. 그럼 외접하는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일단 뭐 그걸 이용을 해볼 수 있으면 하는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되잖아.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면 돼. 삼각형 넓이.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이 길이를 모른단 말이야. 이 길이를 x라고 놔두고 구해볼게요. 근데 이거의 제곱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거의 제곱은 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 이거의 제곱은 완전히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 1 더하기 16 빼기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겁니다. 빼기 2, 1, 4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뭡니까?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2분의 1하고 여기 더하기로 바꿔줄게요. 그게 바로 얘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의 제곱은 얘가 나타났고요. 또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지.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x의 제곱 더하기 16 빼기 2x 4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2분의 1 쓸게요. 그럼 얘 계산하면 x값 나오네요. 그럼 x값 나오면 빨리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자, 어떻게 뭐 계산이 뭐 쉽게 이렇게 주어지게 됐네요. 2, 42, 43이야? 얘는 탕탕 x제곱 마이너스 4x 42 맞아요? 43이면 내가 계산하기가 힘든데 자, 여기가 21이 아니라 2죠, 2.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곱하기를 좀 크게 쓰겠습니다. 2이니까 여기 4자가 4. 4 맞죠? 여기 넘어갑니다. 맞죠? 4, x제곱, 여기도 뭐 잘했죠? 4, 4, 5죠, 5. 그래서 4, 5.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는 0.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x 빼기 5, x 더하기 1은 0. 그래서 x는 5 이렇게 하면 되네. 괜찮습니까? 응. x는 5. 좋아. 얘는 5예요. 그럼 빨리 두변각을, 끼인각을 이용해서 구합시다. 삼각형. 삼각형 넓이 공식 있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근데 사인 세타의 값이 둘다 똑같네? 뭐죠? 사인 세타부터 먼저 쓸게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두개 곱한 거4 더하기 두개 곱한 거20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4, 6. 6 루트 3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자, 20번인데 이제 서답형은 10번이죠. 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에 대한 2차 식일 때, 사실 우리는 이거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이거를 왜, 뭐, 증명을 이제 해보는 거죠. 등차수열임을 증명을 해보자. 응? 잘 보세요. SN을 통해서 AN을 찾아내고, AN을 통해서 등차수열임을 우리가 알아낼 건데, 등차수열임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어? 어? 뒤에서 앞에 거뺀게 항상 일정하다. 어? 이걸 보여주면 돼. 일정한 수다. 어? 얘를 보여주면 됩니다. 공차가 일정하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빨리 AN을 빨리 표현합시다. AN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잖아. SN이 PN 제곱 더하기 QN 이렇게 있어. 어? 그러면은 SN-1을 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N은 여기 N-1을 썼잖아. 이 이상일 때만 이 식을 쓸 수가 있어. 왜냐? 뭐 알죠? 왜? S가 1 넣으면 S 0.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PN-1의 제곱 더하기 QN-1 이렇게 되고요. 빼기 딱 하면은 얘는 AN이 되죠. 얘는 그럼 줄줄이 줄줄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EPN 맞죠? 여기서 이렇게 쭉 뺐어. 빼기 1 나왔고 여기서 QN 됐고 더하기 Q가 이렇게 나왔어요. 막 맞죠? 좋아요. 그런데 S1은 뭐예요? S1 그러니까 A1은 뭐야?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 이제 성립하는 거고 N이 1일 때는 A1은 S1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1 넣으면 뭐야? P 더하기 Q예요. 이걸 따로 써주면 되는데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봤더니 이 식은 A1이 뭐야? EP? 미안합니다. 여기 P죠, P. 여기 P가 곱해져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P예요. EP 빼기 P 더하기 Q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결국에 P 더하기 Q야. 맞죠? P 더하기 Q야. P 더하기 Q. 얘랑 얘랑 같네. 1 집어넣어서 그냥 S1을 찾아, A1을 찾아도 되겠구나. 꼭 이걸 통해서 안 하고 그냥 넣어도 되겠구나. 이 식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 식이요. 이 식이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다 통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AN은 이거구나. 응? 그러면은 AN 더하기 1은 뭡니까? AN 더하기 1은 E, P, N 더하기 1 빼기 P 더하기 Q 이거고요. 그냥 AN은 그냥 써주실 거고요. P, N 빼기니까 더하기 P 빼기 Q. 얘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를 계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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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EP가 남나요? EPN은 없어지고요. 결과적으로 EP가 남는구나. 얘는 EP야. 이걸 계산을 이렇게 해봤더니요. 얘는 EP, P. 어떤 여기 있는 수가 2의 2배 한게 나오더래요. 알겠죠? 얘는 이거의 반이구나. 뭐 이것도 우리가 좀알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D라는 문자가 안 나왔다고 틀린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수면 되는 거잖아. 일정한 수입니다. 일정. 따라서 AN은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